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중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해경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고 신고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15분쯤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약 8.5km 지점에서 139톤 규모의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7명 등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투입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선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박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서는 불과 닷새 전에도 이번 사고 지점 인근에서 어선 침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욕지도 남쪽 약 68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이 침몰했던 겁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4명이 숨졌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